자, 그래서 구미중 도송중 미래엔 오과 문법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문법 분사구문 됐습니까? 주저리 주저리 배우고 나서 그래서 막 이런 애들 있어. 그쵸? 아 이거지. 됐습니까? 지나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 슈퍼맨과 같은 능력으로 뭐가 없어졌는지를 하고요. 됐습니까? 해봐야 되겠죠? 자, seeing the wonderful scenery, I took pictures of it. 일단 뭐 환상적인 풍경이고요. see가 왔으니까 뭐 본단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뭐 일단 대략적인 뭐 환상적인 경치를 본다 이러고 나서 I took pictures of it. 뭐, it은 당연히 뭐 대신 왔겠다. The wonderful scenery 대신 왔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뭐가 좋겠까? 그쵸? when이죠, when. 됐습니까? 그럼 when 했으면 조금 더 친절 번호로 바꾸면 when. When 그쵸? I 하고 그 다음에 yes 쳐다봤죠? So. 됐습니까? When I saw the wonderful scenery, I took pictures of the wonderful scenery. 됐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 때 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우,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정신이 없네. 그 다음, not having the money. 일단 뭐, not having the money니까 돈이 없나 봐.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can't buy anything. 그녀가 아무것도 살수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보입니까? Because. 그렇죠. because가 보이고, 이제 뭐, she can't buy. 이 부분 잘 쳐다봤으니까, 완전히 살려놓으면, because she doesn't have money. 현재 시제를 선택해야 되겠고 없단 얘기죠. Because she doesn't have money, she can't buy anything. 그녀가 현재 아무 돈이 없기 때문에 뭐 didn't have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Because she doesn't have money, she can't buy anyth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분사구문은 만들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doing에다 not 넣으면 not doing이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 됐습니까? not doing 만드는 것도 잘할수 있는데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분사구문은 뭐 때문에 짜증난다? 긴 글을 읽고 모르는 단어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갑자기 분사구문이 막 나옵니다. 점점 더 짜증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좀 친절하게 표현해놨으면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뭐 뭐뭐 하는 동안인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동시동작인가, 이유인가, 때인가, 아니면 비록 뭐뭐이지만이란 양보인가, 조건인가 막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또 칼로 두부 썰듯이 아 이거는 이유야, 아 이게 이유인지 아니면 웬에 대한 대답인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지 마 그냥 그냥 간단하게 어돈 없어 못사 이러고 넘어가면 돼. 알겠습니까? 이거 굳이 막 비코즈가 보여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특히 모의고사처럼 긴 글을 읽을 때 이게 뭐 멋진 풍경 본다 사진 찍었다 이렇게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웬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그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분사구문인 걸 아주 내가 막 끝까지 꼬깽이질 해가지고 저 깊이까지 완전하게 이해하겠다 할땐 그게 필요하지만 정작 문제를 풀 때는 뭐어 본다 찍었다 봐서 보다가 찍었단 얘기겠네 뭐. 뭐 봤으니까 찍었나? 뭐 그럼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렬구조 중에 하나이고 문법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not only A but also B 주어로 사용됐을 때 뭐가 와야 되는가? 뒤에 나오는 동사가 누구한테 맞 not only A but also B는 B한테 맞춰주면 되지만 얘랑 같은 표현인 B as well as A는 B한테 맞춰줘야 된다. 플러스 병렬구조에 A 자리에 형용사면 B 자리도 형용사 A 자리에 to 두면 B 자리도 to 두 또는 do A 자리에 do이면 B 자리도 doing. 됐습니까? 요런 것들이 병렬 구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라고 했고요. 관련된 문제. 그래서 my brother can speak. 그래서 형이 not only English but also Spanish. 됐습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my brother가 뭐할줄 아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영어 할줄 아는 거 이미 알고 있어. 야, 니네 형 영어 잘하더라. 근데 이제 자랑질 하는 거죠. 아, 우리 형 영어 잘해. 근데 영어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잘한다? 까지도 잘한다. 뭐야, 얘를 지우면 안 되지. 됐습니까? 얘를
할 줄 알 수, 얘도 할 줄 안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시컷 가르쳐 주면 가끔씩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선생님 여기에 올소가 없어가지고 이게 놔뒀는 애의 버럴소 비인지 몰랐어요 이럽니다. 자, 올소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괄호 칠 수 있다라고 피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다른 전어를 써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가 가능하다? just를 써도 똑같습니다. not just a but also b도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비교를 한번 수업할 때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뭐 근데 쉬워요. not a but b는 무슨 뜻일까? A 말고 B, A 말고 B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안 쓰고 My brother can speak not English but Spanish 이렇게 하면 우리 형은 영어는 할 줄 모르고 스페인어밖에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X고 이거는 동그라미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되겠다? My brother can speak Spanish as well as English. 몇 시쯤 도착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읽는 거는 선생님이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뭐 괜히 목 아프라고 놔두는 A 벌어서 B 이런 거 아닙니다. B as well as A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학습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중요한 문법 문제에서 또는 뭐 어떤 내용 파악 문제에서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쭉쭉쭉쭉 나갔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되새김질 하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한참 먼춘기라서 사춘기라서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 한참 고민하는 그 수많은 고민들에 대한 솔루션을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이콜로지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이 뭐 그래서 첫 문장이 야 너만 그런 고민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래서 좀 중요한 표현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뭔 소리지 헤매는 chances are that 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거에서 다뤘던 be likely to도 있죠. 이거 고1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he is likely to meet her 이런 식으로 he is likely to meet her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는 그녀를 만날 것 같다 추측이야. be likely to do 됐습니까? 그러니까 chances are that she will meet her 하고 똑같은 건데 됐습니까? be likely to do도 진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너만 그런 거 아니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목을 이렇게 제목이 Psychology Answers Your Questions 했으니까 네, 일단 Psychology가 어떤 학문명이죠 그렇죠? 뭐 뭐를 연구하는 거다? 뭐랑 뭐를 연구합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것과 이 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런 짓들이죠 됐습니까? 왜? 뭐 두 살짜리 세 살짜리들이 마트 가서 바닥에서 저렇게 누워가지고 발을 버둥버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됐습니까? 강력한 머릿속에 저걸 갖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비헤이비어를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다가 막 사춘기가 되면 나는 이제 뭐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데 할 수는 없는 이런 어정쩡한 중닭 같은 그런 병아리도 아니고 완전 큰 닭도 아닌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원하는 건 난 독립하고 싶고 나의 꿈을 이루고 싶어. 근데 야 너 10시 넘어서 밖에 돌아다니면 안돼 뭐 하면 안돼 어? 이런 얘기를 막 하죠. 너 아직 술 마시면 안돼 너 아직 담배 피면 안돼 지들은 담배 피면서 지들은 술 마시면서 왜 나는 못해? 지랑 나랑 별로 다른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시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연구한다 그러니까 마인드와 비헤이비어를 연구하는 게 원인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so 붙여가지고 it can help you find solution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쭉 했는데 내가 이게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뭐 어떤 애가 막 이제 막 좀 shy한 애야, outgoing한 애야, 얘는. 좀 shy한 애죠. shy한 애인데 지금 뭐야,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in front of the whole class에서 뭔가를 presentation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막 손발이 막 덜덜 떨리고 실수하지 않을까봐 뭐 하고 있는 중이야. her notes를 carefully하게 손을 막 떨면서 막 이렇게 보이겠죠. 필기한 게 막 이러고 있는데 쌤이 와가지고 자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해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를 먼저 변화시킨 거냐? 피지컬이 변했어. 피지컬, behavior. 됐습니까? 어떤 동작을 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글에서 좀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뭐 하면 뭐 할 거라 생각하는데 마인드가 바뀌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네가 독하게 열심히 딱 결심을 해가지고 해내야지 뭐 그렇게도 얘기하잖아.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것도 못 참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자신감을 얻거나 뭔가 그러니까 넓어싼 거 안 좋은 거나 넓어싼 상태를 벗어나서 컨피던트 해지려면 네가 굳게 마음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솔루션은 뭡니까? 뭐를 변화시켜라? 포즈. 그렇죠? 동작을 해봐라. 또 마음 그러니까 동작을 이렇게 했더니 뭐 숨도 좀 크게 쉬고 했더니 아 좀 마음 풀리는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했더니 기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독하게 먹어야지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봤더니 기분 좋아지네 라는 게 이 부분에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뭔가 좀 달라. 됐습니까? 와갖고 선생님이 야 이 자식아 긴장하지 마! 열심히 해!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동작을 취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in fact she was confident. 그러니까 실제로 한 건 아니었어 마무리에. 됐습니까? 그럴 것 같은 어떤 느낌이 그래서 뭐 했다 she would make 해서 그러니까 뭐 여기에 만약에 실제로 뭐 자신감을 얻어서 뭐 잘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거나 그러면 she was confident that she made a great presentation 했으면 결과까지 간 건데 would를 넣어서 그럴 것만 같았다 라는 얘기로 옆에 해석을 봐도 이게 몇 번 문장이야? 9번 문장이니까 쓸 것이라는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냈다가 아니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아까 이 부분 얘기했던 이게 마치 우리말 해석은 관계사처럼 처리했는데 관계사는 형용사절인데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형용사절이 아니고 뭐라 했다? 부사절이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뭐 짜잘한 거고 특별히 물어보진 않을 건데 이 자리에 뭐가 생략됐니? 라고 혹시 묻거나 위치가 되니? 그쵸? 만약 위치가 된다고 묻는다면 위치니 대신이 생략이니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얘가 관계사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인데 걔들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부분 그러니까 다음 부분 아니고 이어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according to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비워놓고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요. According to Amy Cuddy, a famous psychologist. 여기 쉼표도 우리가 이렇게 형광 펜 칠해놓겠죠.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We can become more confident. 그 다음에 뭐 just by standing. 여기에 요거하고 요렇게 연결해서 요렇게 by doing을 우리가 살펴보겠죠. Just by standing tall. 그 다음에 for 요거 잘 와 있네요. For a few minutes, for 2 minutes before stressful event. 오케이. 그 다음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는 뭐 our bodies change our minds and our minds change our behavior.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미노 같은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A랑 B랑 또 B랑 C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A가 바로 C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A가 B를 변화시키고 B가 변하니까 C가 변하는 이런 최소한 몇 단계, 두 단계를 거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매우 중요하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바디가 들어가는지 비헤이비어가 들어가는지 마인드가 들어가는지 이 자리에 마인드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있으니까 이걸 막 섞어놔 이거 막 섞어놓고 이게 뭐가 맞냐라는 거 내용 파악을 위해서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스탠드 툴 한 게 뭘 변화시킨 거야? 바디를 변화시킨 거고 그쵸? 바디를 변화시켰더니 거기서 마인드에서 A란 그러니까 기억이란 감정이 니은이란 감정으로 바뀌죠. 기억이란 감정이 뭐였고 넓어스였고 니은이란 감정은 컴피던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예에서 예 그러니까 예 방금 위에 나왔던 예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설명 부분을. 그럼 비헤이비어의 변화는 뭐가 된 거야? Would make a bad presentation? Great presentation. Bad presentation이 될 뻔한 게 뭐가 됐다? Great presentation이 되는 게 이런 변화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내용 파악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왜 있냐, 얘가 왜 있냐, 얘가 왜 있냐, 얘가 왜 있냐. 됐습니까? 자, 사이콜로지가 연구하는 건 A, B, C 중에서 뭐예요? B하고 C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12, 13번 방금 예를 들었던 걸 이제 뭐 설명하는 것의 결론 부분입니다. Yes.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Stand with your feet apart and place your hands on the hips. 자, 일단 여기서는 얘기할 게 밑에도 나와있지만 그런 거고요. 뭐 with A하고 이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place의 다양한 뜻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앞에 스탠드 있으니까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with부터 시작해서 your hips까지 한 단어로 바꿨을 수 있죠. 그러니까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Stand up.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will 뭐 나도 이 과의 주요 문법 나오고 있습니다. Not only 다음에 얘가 보이죠? 그쵸? 얘 뭔데? 동사죠? 그쵸? 그러면 벌써 얼른 찾은 다음에 똑같은 거 왔는지 됐습니까? 병렬구조 됐습니까?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그 다음에 feel sure sure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sure 대신 쓸 수 있는 거 sure about yourself 뭐 이렇게 가져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Sure about yourself를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마치 영영풀이 같네요. 계속해서 됐습니까? 그다음에 but also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면접 같은 거 보는 거 이런 거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feel confident 해 보이는 게 좋은 인상을 주겠어요? Feel nervous 해 보이는 게 좋은 인상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Feel sure about yourself 하는 게 좋은 인상을 주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according to Amy Cuddy, a famous psychologist 동격이니까 해석은 뭐인 뭐니까 유명한 심리학자인 Amy Cuddy에 따르면 이란 말인데 여러분들 요게 이제 고등학교 영어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 문장 삽입 문제 많이 나와요. 10번 문장을 긴 글 속에 A, B, 1, 2, 3, 4, 5 중에 어디 넣겠니? 라는 거고요. 자, 지금 위에 여기까지 뭡니까? 누구의 예였습니까? 얘 이름이 뭐였더라? 지수였네? 지수의 예를 쭉 여기서 끝났죠?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이 없다 생각해보고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 없다 생각해놓고 Our bodies change our minds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뭔가 이게 지수의 스탠드 톨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적인 단어로 바뀌었죠. 구체적인 단어로선 예를 드는 말 속엔 구체적인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 속에는 얘는 뭐로 치환돼? 스탠드 톨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로 치환돼? feel nervous 하다가 feel confident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로 치환된다? make a bad presentation이 make a great presentation으로 되는 일반화를 하고 있죠. 그렇죠? 위에서 예로 들었던 것 속에서 있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번 문장이 이 예를 들고 드는 것의 끝인 9번 문장과 일반화를 시작하는 11번 문장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according to를
글 쓰는 사람이 쓰는 의도는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인데 뭐뭐 누구누구 어떤 사람에 따르면 이라고 해놓고 뭔가 권위자를 내세웠어. 그쵸? 그러면 이런 거 어떤 의도로 쓴다? 자기 말을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쵸? 읽는이로 독자로 하여금 내가 하는 말을 믿을만한 말이다 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써먹는 according to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y just까지 합쳐서 just by standing tall 뭔 뜻이에요? 그냥 단지 standing tall 함으로써 by doing 하면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함으로써 라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뭘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서 by doing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냥 2분 정도 동안이라는 뜻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 for 숫자 시간 단위 while 주어 동사 during 어떤 거 3종 세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바디가 들어갈 거냐 마인드가 들어갈 거냐 이런 것도 막 헷갈리게 해놔. 그러니까 위에 지수로 가면 얘가 스탠드 톨 했더니 feel nervous 하다 confident 해지고 그래서 great presentation 가는 거니까 그래서 스탠드 톨 한 건 바디의 변화고 그 다음에 기분이 바뀌는 거죠. 그랬더니 좋은 결과 behavior는 결과로 볼 수 있겠죠. 발표를 잘하게 된 것. 그런 다음에 이제 묻는 말로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자신감 느끼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자 먼저 설명할 건 밑에 대충 나와 있는데요. 자 찌끄러기 문법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with a 어떤이란 표현이 있어. with a 어떤 됐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아 미안 he is standing. 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with his arms folded. He is standing with his arms folded.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with a 어떤입니다. 일반화 시키면 그래서 with a 어떤 하면 a가 어떻게 된 상태로 뭐뭐 한 채로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한 채로 A가 어떻게 된 상태로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He's standing 그는 서 있는 중이죠. 뭐를 뭐가 못되어 있는 상태로 그의 팔이 접혀 있는 상태로 우리말 쓸까면 팔짱 끼고서 이 말입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까? With A 어떠냐면 누가 뭐뭐 한 채로 His arms가 folded 되어 있는 채로 서 있는 중이다. 근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얘입니다. 이 부분.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안 되냐? fold가 뭐 하다니까? 구부리다 접다죠. 그러면 팔이 구부린 거야. 나에 의해서 팔이 남자에 의해서 팔이 구부러진 걸 당한 거야. 팔이 구부러진 걸 당한 거. 그래서 무슨 형태? TP형 형용사를 써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했던 문법의 연장선이야. 그래서 bombs hiding under the ground였어.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였어. Hidden. 이거하고 똑같은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PP형이 와야 되는 거.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있는 형용사는 apart라는 형용사입니다. apart의 뜻은 분리된, 떨어져 있는 이런 뜻이니까 얘는 PP도 아니고 ING도 아니고 그냥 형용사야.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된 채로 너의 발이 분리되어 있는 채로 됐습니까? 그래서 서 있어 명령문이니까 뭔가 충고하고 있는 거 서 있으라고 했는데 발을 딱 붙이지 말고 발을 약간 벌리고 and place 뭐 해라 두어라 무엇을 손을 얻다가 너의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원더우먼이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서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톨.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How to stand tall을 설명한 거죠. 도대체 stand tall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Stand with your feet apart and place your hands on your hips. 됐습니까? 이게 stand tall라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how to stand tall을 설명하는 문장이라는 거. 그래서 you will 이 부분 어떻게 읽어야 한다? feel을 세게 읽어, look을 세게 읽어. Look confident! 이렇게 읽어야 되죠.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but also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그러니까 그래서 뭐는 당연하고? 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 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기까지 한다? 자신감 있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그럼 면접 볼 때 그냥 앉아서 면접 보지 말고 이렇게 면접 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네 꿈은 뭔가? 예! Yeah. 뭐 이러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미쳤나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면접 볼 날이 슬슬 다가오고 있잖아. 그렇죠? 한 뭐 짧으면 한 4, 5년 뒤면 면접 보기 시작할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거기 이제 쭉 앉아있는 애들 다 내 경쟁자인 거죠. 그렇죠? 막 딱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나보다 나은 거 같죠. 개뿔 하나도 나은 거 없어. 다 똑같아. 됐습니다. 그렇구요. 그럼 이 부분 한번 정리해.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뭐였냐면 이제 어떤 뭐 여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according to 해서 이 부분만 정리하면 앞에 이제 구체적 사례를 일반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데 더 자신감 있어질 수 있는데 단지 뭐함으로써 스탠딩 톨함으로써 올해도 필요 없어. 얼마 동안? 2분 동안. 그럼 이제 여러분들 면접 보러 가면 어떤 애들이 있죠? 면접 보러 가기 들어가기 직전에 막 이렇게 서 있는 애들 몇 명 있겠죠? 대기하면서. 됐습니까? Before stressful events. 됐습니까? 전문가가 이게 어떤 뭡니까? 바디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디의 변화가 생기니까 your body가 바디의 변화를 주니까 일반화 설명해서 마인드가 바뀌고 도미노 마인드가 바뀌니까 can change 시켜줄 수 있다. 무엇 our behavior를. 그래서 do you want to feel nervous가 아니죠.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됐습니까? 여기다가 nervous를 넣고 싶어. confident를 만약에 지우고 nervous를 만약에 넣는다 치자. 이 자리에 confident가 아니고 만약에 nervous가 있으면 그렇다면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주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할까? Don't you want 원하지 않니? Don't you want 원하지 않니 to feel confident? To feel nervous? 긴장하는 거 원치 않니? 그렇죠. Not to feel confident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not to feel nervous 참?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Do you want not to feel nervous? 긴장 안 하기를 원하니? 하면 되겠죠. 긴장 안 하는 것 Not to feel nervous. 됐습니까? Do you want not to feel nervous? 긴장 안 하고 싶니? Do you want not to feel nervous? 자신감 느끼고 싶니?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Do you want not to feel worried? 됐습니까? Do you want not to feel anxious? 예, 여기다가 then 같은 거 넣어도 되겠죠.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Then 그러면 if you want to feel confident 됐습니까? 전부 다 이제 비리비리 합니다. 됐습니까? Stand tall! 하고 끝나면 될 걸 tall을 설명했어. 1단계고 일단 해야 될 건 우리의 몸 밖으로 나가 있는 두 부분을 어떤 자세에 쳐야 되겠죠? 사지를 어떻게 합니다? 첫 번째 다리를 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은 엉덩이 위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영어로 Stand with your feet apart 됐습니까? 이 부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특히 이거 뭐 이 자리에 뭐 들어가니라든지 이 자리에 뭐 들어가니 이런 것들 됐습니까? 다리가 분리되어 있는 발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발이 떨어져 있는 채로 이렇게 해석한다 했죠. And 그러니까 stand가 1번 명령문이고요. 그 다음에 place가 2번 명령문입니다. 뭐뭐 하세요 그리고 뭐뭐 하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서세요 그리고 두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서는데 어찌 서라? With your feet apart. 발이 분리되어 있는 채로. Place your hands on your hip.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또 then을 넣을 수 있죠.
그렇죠. then 또 뭐 대신 오는 거다. If you stand tall을 then으로 쓸 수 있게 되죠. If you stand tall,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but also feel look confident. 그래서 여기에 feel sure about 됐습니까? Sure about yourself 한 단어로 하면 뭐? Confident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신의 confident함을 네가 느낄 뿐만 아니라 남들 눈에도 그래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 will not only feel confident but also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그러니까 confident 자꾸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영어는 반복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로 자꾸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게 첫 번째 사이콜로지가 지수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 뭐? 너무 긴장한다. 솔루션은 바디의 변화를 주는데 어떤 식으로? Stand with your feet apart and place your hands on your hips. 줄여서 stand tall. 됐습니까? Why? 왜 그래야 되는데요? Because our bodies can change our minds and our minds can change our behaviors. 됐습니까? 단순했네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고민 해결했고요. 두 번째 고민 시작됩니다. Who can help me feel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나한테 뭐가 있을지 뭔가 내가 feel bad 할 때 무엇을 할지야 누구랑 있을지 누구랑 대화를 할지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내가 뭐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니? 내가 기분 더 나아지게 도와줄 수 있을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가만 보니까 누가 내 기분 좋게 해줄까라고 지금 여러분들 기분 좋지 뭐 기분이 뭐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 그냥 졸리기만 하는 상태에서 이 질문을 하면 제 친구요 아니면 뭐 또 우리 엄마 아빠요 그렇죠? 아니 동생 괴롭히면 기분 좋아져요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얘기하죠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 다 해봐서 알겠지만 끝에 가면 누굽니까 이건 낯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계속해서 답이 달라 됐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글이 많습니다. 뭐 어떤 질문을 해놓고 지금까지 중 1, 2까지는 대답이 너무 뻔해.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이런 답이 될 거지 했는데 이제 중3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질문을 했어? 그럼 답이 이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 됐습니까? 아 참 클래스 카드 해야 되겠네. 땡큐. 됐습니까? 니들은 뭐하냐 나머지 애들 졸기 바쁘고 말이야 눈 초롱초롱 전부 다 썩은 동태눈 해가지고 짬만 남아 다 빠지고 그렇죠 뭐 선생님 바빠갖고 뭐 난린데 뭐 셔플 풀고 아이고 자 그래서 동격입니다 동격 됐습니까? 동격이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거 나오고요. 자신이 하는 말에 신빙성 높아주기. 그 다음에 더 자신감 비교급이 들어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동안 모이고요. 됐습니까? 꼿꼿이 서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함으로써 이렇게 표현했죠. 그냥 꼿꼿이 서있음으로써 어떻게 표현하는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오케이. 무지하게 길다. 그럼 이거 축소 좀 할까? 그래서 뭐 according to according to Amy Cuddy, psychologist가 we can 뭐 be도 되고 feel도 되고 많은데요. We can become 더 자신감 있는 more confident. 이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Just by standing tall. 뭐라고? Just by standing tall. How long에 대한 대답? For 2 minutes. 안한티 너무 난다.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Before stressful event.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다음 문장은 다음 문장도 생각이 나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장 삽입 글 배열 그러니까 다음 문장이 이거를 설명시키는 거 뭐 도미노 문장이죠. 됐습니까? 또 피자 생각에 배고프다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our body change can our minds. 비헤이비어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점이 뭐야? 바디야 바디 됐습니까? 그럼 마음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뀔 거라는데 그러면 마음을 바꾸려면 뭐부터 바꾸라? 자세부터 됐습니까? 뭐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글들이 이제 나온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다음 문장은 그쵸? 맞나? 아 참 스탠드 토라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장이 나와야 되겠네요. 다음 문장은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about yourself? 됐습니까? Do you want to feel sure about yourself? 명령문 두 개 나오죠.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해라 그리고 뭐 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해라? stand how with your feet apart and place your hands on your knees. 됐습니까? with a 어떤 무지하게 중요하다 했어. 뭐뭐 한 채로 발이 분리되어 있는 채로 벌어져 있는 채로 with, stand with your feet apar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then을 넣을 만도 하다 했죠. 그렇죠? then을 넣을 만도 하다 뭐 넣어도 되는데 안 넣었어. 본문에는 뭐 then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과의 주용법이 나오죠. 됐습니까? 너 자신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남들 눈에도 이런 식으로 남들 눈에도가 뒤에 가 있죠. 더 강조하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will. You will not only 뒤에 동서 나와야지.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뭐라고?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그 다음에 보돌수 나왔는데 B라고 똑같은 급 나와야 되니까 누구한테? To other people. 됐습니까? 타인에게 자신감 있어 보이기까지 한다. 됐습니까? 네가 느끼는 건 당연하고 보이기까지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o can help you help me feel better? 이게 나의 고민거리죠. 프라블럼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주겠단 말이죠. 자, 글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누구 예를 들어요, 또. 예를 들고 나서 걔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쭉 한 덩어리긴 한데, 다음 소제목 나오기 전까지 한 덩어리긴 한데, 근데 얘를 쭉 보여주고 나서 얘를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글의 구조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자, 그래서 광팬이 칠해보면, When he graduates from high school next year, Theo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However, he has never told anyone about it. 됐습니까? 자, 여기에 graduate 하는 사람하고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하고 같아요? 네. 이거 왜 물어봤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graduate는 visit 갔다, go 갔다? 고 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치사가 필요 graduate high school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go school 하면 안 되듯이 go to school graduate from 그래서 통째로 이렇게 붙여서 익히시라 했어요. 오케이 요거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when 대신에 yes 써도 상관없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친구 출동할 수 있는 건지 많은 건지 뭐 됐습니까? 칼질을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졸업합니까? 그렇죠. 내년에 졸업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랑 요렇게 해서 어디로 이제 내 펜이 어디로 가겠어? 넥스트 이어에서 여기 칠하고 나서 어디로 가겠어? 일로 가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 뭐 그다음은 문법적으로 뭐 프로페셔널, 뭐 전문적인, 직업적인이란 뜻이고요. 반대말은 뭐 영영풀이 했으면 봤을 거고요. 됐습니까? A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죠. 됐습니까?
근데 근데 이런 테오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가 좀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이 많이 꾸는 꿈은 아니죠. 그렇죠? 다들 뭐 나는 판사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아니야, 난 기술 배워서 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 농부가 될 거야 이런 친구 잘 없는데, 그래서 태호의 꿈이 매우 특이하죠. 그렇죠? 남들과 좀 달라. unusual합니까? usual합니까? common합니까? uncommon합니까? uncommon.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붙냐? 자연스럽게 however가 붙었어요. 됐습니까? 자, 이런 거 however가 좀 중요하다 그랬죠. However, he has never told anyone about it. 시제가 그거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밑에 재미없게 답다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죠. 뭐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냐 없냐부터 해서, 뭐 만약에 바꿔 쓸 수 있다면 인칭 대명사란 말이니까 뭐 대신 왔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제 never told anyone about it 한 것은 이제 애들이 예 꿈이 농부래요 이럴까봐 중딩들. 아, 얘는 고딩이구나. 됐습니까? 고2였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중딩 아닙니다. 태호는 고딩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worried that his parents or his friends will not understand his 뭐뭐뭐. 뭐 that 나오고 있고요. 뭐 뒤에 뭐 이게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면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고 있고요. 관계대명사면 앞에 선행사가 있을 텐데 선행사가 있을 리가 없죠. 지금 명사 하나도 없죠. 대답해.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오는 걸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뭐 생겼단 말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얘를, 여기에 얘도 중요한데요. parents라든지 friends는 나랑 인티미트한 사이야 아니면 낯선 뭐 별로 관계 없는 사람이야? 매우 인티미트한 사이죠. 인티미트 어떤 친한 친근한. 됐습니까? 매우 클로즈한 사람들이죠. far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근데 정작 이 마운 내가 친하고 나에 대해서 제일 걱정해 줄 만한 사람들한테는 얘기해 준 적이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어쩔 수가 없이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같은 토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wanting to clear his mind, clear one's mind 한 적 있죠. clear his mind 뭐 한다? 마음을 정리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복잡한 고민을 덜어내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wanting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wanting to clear his mind, Theo decided to take a day trip. Take a trip 뭐하다? 여행가다인데 거기다 day를 넣습니다. Take a day trip.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 a train 지금 세 단어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두 단어로 같은 표현 가능하죠? 네.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How죠? 무슨 뜻이길래 how야? 기차를 타고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by himself 재미없게 밑에 있고요. 에이 짜증나. Wanting to clear his mind, so decided to take. 됐습니까?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나? 뭐 여러분 on a train 아니더라도 on a bus는 해본 적 있나요? 되게 재밌는데 그것도? 해본 적 없어요? on a bus로 이런 거 on a train 말고 on a bus로 해본 적 없나요? 네.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됐습니까? 그냥 어디서 내려야 되겠다 막 고민이 있을 때 어디서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이. 됐습니까? 되도록이면 종점이 있는 버스 말고요. 이렇게 뭐 보면 버스 노선 중에서 계속 어딘가를 빙빙 도는 버스가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타고 있으면 이제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너 거기서 탔잖아. 이제 돈 추가 요금 내.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됐습니까? 아니면 뭐 이제 잘 숨어 있어서 눈에 안 띄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on the train. 아까는 on a train 이면은 on the train이네. He told a complete stranger sitting beside him about his problem. 여기서는 뭐 얘 왜 이렇게 생겼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eside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니 하고, 그 다음에 beside 하고 뭐하고 비교할 것 같아요? beside 하고 besides 하고 당연히 비교할 거 아니야, 그치? 네네. 기억나시죠? 네네. 예. 그 다음에 his problem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보니까 on the train he told a complete stranger sitting beside him about his problem.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남자가 두 명 나와. 이제부터 됐습니까? 남자가 두 명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뭐 조심하라는 얘기야? 지칭 찾기 됐습니까? 지칭. 얘가 태호를 가리키는지 스트레인저를 가리키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had no idea why he did it. 너무 뻔하죠? 뻔하지만 그래도 짚고는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d no idea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됐습니까? He had no idea가 뭔 뜻이야? 그는 몰랐다 이 말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몰랐다를 꼭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싱겁게 이제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어순주의입니다. 이것도 어순주의. 어떻게 하면 안 된다. Why did he do it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did it도 뭔가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He had no idea why he did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ever he felt much better when he got off the train. 뭐 felt랑 뭐 got off랑 잘 맞아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넘어가고요. Okay, however. However가 들어있으면 however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 자리에 비워놓고 뭐가 좋겠니가 많이 나오고요.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이 문장 자체 20번 문장 자체를 빼놓고 어디다 넣으면 좋겠니가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글의 순서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글입니다. However he felt much better. 그가 뭐 much 얘기할 거고 뭐 몇 종 세트인지 얘기할 거고. 됐습니까? 뭐 get off의 반대말은? 아 재미없게 밑에 있네. 됐습니까? Get on이죠. 됐습니까? When he got off the train. 그래서 그는 훨씬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됐습니까? 그가 뭐 했을 때? 내렸을 때. 됐습니까? 계속해서 strangely enough.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해석을 못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적당하겠다? 그렇죠. 됐습니까? 정말 이상하게도 이것도 연결부사 however 같은 역할 하는 겁니다. 연결부사 정말 이상하게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충분히 이상하게도 이런 뜻이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정말 이상하게도 we often tell 잠깐만 자 여기서 끝내야 되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뭐였다? 태호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러니까 여기는 설명은 없어. 지금까지 읽은 부분은 현상만 보여줘. 됐습니까? 어떤 팩트만 전달하고 나서 그 다음 지금부터 이러한 일이 있었던 why죠. why.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됐습니까? 자 어차피 한 토막이니까 그대로 연결하겠습니다. 일단. 됐습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딸릴 수는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태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설명, 태호의 뭐 속을 들여다보겠어? 마인드 속을 들여다보겠고, 이러한 골칫거리가 있을 때 왜 이렇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걸 이제 정리하면, 그러니까 태호의 꿈이 노멀하지가 않아. 그쵸? 평범하지가 않단 말이야. 농부가 되고 싶은데, 근데, 아, 이거 뭐 이해 못해, 뭐 때문에 얘기를, 친한 사람한테 이해 못해, 야, 얘기를 못했는데 못한 이유는, 에이 농부 되려 그런데요 이럴까봐 이해를 못 해줄까 엄마 아빠 야 내가 너를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얼마나 보내고 돈이 얼마 들었는데 농부가 되겠다고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 꿈을 속시원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춘기의 학생들이 흔히 또는 뭐 그 뭐야 성인이 되기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거죠. 이런 고민이 있죠. 여러분들 장래 나의 미래 어떻게 될까 불투명한 미래 늘 고민. 그럼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늘 고민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아 내가 한번 곤충을 키워볼까? 곤충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막 이러면 친구들이, 에, 뭐, 농사를 짓겠다고? 곤충 그거 잘 안 돼. 막 이런단 말이야. 됐습니까? 뭐, 얘기하기가 어려워. 됐습니까?
에이 그게 될것 같아? 말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우 그걸 하겠다고? 그걸 하겠다고? 네가? 뭐 이런 식으로 농부를 하겠다고? 네가? 이러니까 말을 못해 친하고 나를 진짜 걱정해줄 사람한테는 됐습니까? 그래갖고 뭐 하고 싶어서 clear his mind 하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찾겠어? Take a day trip How? On a train 기차 타고 됐습니까? 그냥 창밖을 이렇게 멍하니 보고 싶었던 거죠 그쵸?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옆에 웬 아저씨가 아, 총각 뭐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여기 스트레인저가 남는지 여잔지는 안 나오네 그까지 뭐 어쨌든 뭐 할매라 치자 할매가 뭐 계란 삶은 계란 주면서 이거 좀 먹어봐봐 이러니까 맨 친해지겠죠 그쵸? 뭐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다시 볼 일이 없잖아 그쵸?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쵸? 알고 봤더니 헤어진 우리 할머니였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갑자기 그렇습니까? 뭐 사이 야 뭐, 뭐 계란에는 뭐 사이다지 막 주시면서 막 이러니까 막 마음에 고민 아 사실은요 제가요 이러면서 얘기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고등학교를 안 지금 졸업할 예정인데요 농부가 되고 싶어요 쉐디 미쳤나 이렇게는 하지 않겠죠 어 뭐 네가 진짜 하고 싶으면 해봐요 좀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굳이 야 모르잖아 그렇죠 얘네 엄마 아빠가 얘 학교 뭐 학원 보내는데 돈 얼마 벌어서 들었는지 모르잖아 아 그래? 그럼 이런 정도 얘기하겠죠 그러면 네가 진짜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서 부모님들한테 성공해서 보여드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겠어 에헤헤 안 될 건데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낯선 사람이 그렇죠 뭔가 낯선 사람이니까 뭐 잘 될 거라 덕담을 해주고 싶지 악담을 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차에서 내렸을 때는 기분이 훨씬 더 나아졌다 해놓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런 짓을 자주 한대요 됐습니까? We often tell strangers about our problems just like 태호 태호랑 똑같이 자 그래놓고 이제 아주 중요한 말 That is because가 시작돼서 이거 딱 보자마자 왜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할 거냐 Why do we often tell strangers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는 거 Why do we often tell strangers about our problems 왜 우리가 낯선 이들에게 우리의 고민거리들을 얘기하는 걸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We do not have to worry 첫 번째 이유입니다 We do not have to worry about being judged or seeing them again. 자,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올 만한 게 딱 보이고 얼마 전에 마침 했어. 됐습니까? 자,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래요. 뭐에 대해서? 자, 저지의 뜻은 뭐고? 판단하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about judging 하면 뭐가 돼버려? 판단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가 돼버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걱정이야. 판단 당하는 게 걱정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요렇게 생긴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지도 몇 번째 녀석이니까? 저지는 판단하는데 얘만의 뜻은 판단 당한이고 비 저지도 하면 판단 당한다고 거기다 ing 붙였으니까 판단 당하는 것. 그러니까 얘는 꼭 요렇게 생겨야 되겠죠. 됐습니까? 판단할 걱정이 아니고 판단당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는 자 그다음에 여기 얘를 쳐다봐야 돼 우리가 판단을 한다 당한다 됐습니까? 우리가 본다 목격 당한다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목격 당할 걱정을 하는 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볼 걱정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람들 내 옆에 앉았던 할매 삶은 계란 나눠주던 할매를 볼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아니야 빙신이 아닌 거죠 빙신 이 자리에 빙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자리에 빙신은 안 돼 seeing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 그랬다 동명사 수동태라 했죠 됐습니까? 얼마 전에 했잖아 됐습니까? 교재에 나왔나? 아 교재에 나왔네 교재에는 뭐 완료 동명사가 안 나왔었지 having been pp는 안 나왔지만 이건 했어 빙빙졌지도 참 자 하나는 당하는 거고 당할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는 할 걱정 없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던 형태고 새로운 형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댐이 뭘 가리키는 거냐 너무 쉽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우리가 뭐 낯선 사람한테 이런 고민을 막 털어놓냐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첫 번째 판단 당할 걱정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볼 걱정 없어. 어? 너 그때 봤던 걔? 너 농부 된다며?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 이럴 걱정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막 이 사람이 내리면서 뭐 버스 기차 내리면서 안녕하세요. 10년 후에 제가 꼭 전화해서 성공했는지 아닌지 꼭 성공한 농부가 됐는지 아닌지 꼭 알려드릴게요. 이러지 않잖아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말잖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을 갑니다. If you have a problem that you cannot share with your family or friends, intimate people이죠. 친한 사람과 share 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있다면. Try doing 나왔죠. 한번 해봐라. 자, try talking to whom? Talking to a stranger. 낯선 이와 대화를 한번 시도해봐라. 이것은 훨씬 better. 됐습니까? Why? Why? Why will I feel much better? Because I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judged or seeing them again. 됐습니까? 그래서 판단 당하야. 에 제발아 저런데요. 네가 농부하겠다고? 이럴 걱정. 그러니까 네가 농부하겠다고? 이런 반응이 바로 being judged를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볼 걱정 없는 이유는 가족이나 친구 다시 안 보겠어요. 매일매일 볼 텐데. 됐습니까? 그럴 필요가 스트레인저에게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뭐 대세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명령문이네요. 트라이디에 왜 이게 왔냐. 뭐 이런 것들 뭐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안 끊었고요. 쭉 갔습니다. 미안, 왔다 갔다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를 물음표를 마침표로 바꾸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A stranger can help me feel better. 됐습니까? 또는 뭐 strangers 해도 되겠고요. Why? Because we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judged or seeing them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됐고요. 뭐 여기에는 뭐 여기에 필의 형태 다른 선택지 있는 거 보이시죠? 얘 때문에 준사역 동사 Who can help me to feel better?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물어봤던 거 졸업할 놈하고 농부 되고 싶은 놈하고 똑같냐고 왜 물어봤어요? 그렇죠. 칼질 두 번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칼질 두 번이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됐습니까? When Taeho wants to be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부사절은 칼질 두 번 하고 같은 표현 graduating from high school next year 라는 이과의 주요 문법 분사 구문이 가능하죠. graduating from high school next year 됐습니까? 이 graduate from은 뭐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next year 하고 화살표가 여기 간 이유는 여기에 when he will graduat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시간의 부사절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됐습니까? 이 자리에 will graduate냐 graduate냐 만들어 놨겠죠 어딘가에. 됐습니까? 안 된다고 graduate를 골라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professional의 반대말은 아마테우얼 아마추어였죠. 아마추어 됐습니까? 스펠링이 어려 나는데 스펠링이 왜 올라고 아마테우얼라고 외웠어. 누가 읽으라고 시키면 아마추어. 다들 그렇게 외우지 않나요? 스펠링? 나만 그랬나? 아마테우얼처럼 보이는데. 오케이. 뭐 자신만의 스펠링 방법은 다 다르다며. 바세바 땡땡이라고 외우는 애도 있잖아. 바세바 땡땡 몰라? 바세바 땡땡 몰라? 누가 어떤 만화 보니까 스펠링 하도 못 외워가지고 어떤 애가 그 뭐지 아따맘마에 나오던데? 오늘 영어 단어 시험 친대 말까 오늘 바세바 땡땡 문제 나올까? 막 이러던데 다들 뭐 자신만의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however 됐습니까? 뭐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오케이. 뭐 but 일단은 뭐 but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하냐? yet도 가능합니다. 응? 어 yet yet 그 다음에 still도 됩니다. 그 다음에 while도 됩니다. 머릿속에 막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지려나? 얘가 전부 다 그러나가 가능한 애들입니다. 그니까 어 선생님 while은 아닙니까? 그렇지 동안이라는 뜻도 있겠지. 하지만 그러나라는 뜻도 있어. 선생님 still은 여전히 아닙니까? 어 그래 그런 뜻도 있는데 그러나라는 뜻도 있어. Not yet은 아직 아니다고 yet은 벌써 아닙니까? 어 근데 그러나라는 뜻도 있어. 됐습니까? 짜증나죠. 압니다 나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 완료의 경험적이죠. He had, Theo has never told anyone about it.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다. Any는 정상이야? 특별이야? 내가 보고 정상이라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다. He has told no one 해도 되겠죠. He has told no one.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 About it. It에 대한 얘기 일단 된다 안 된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얘가 되지 안 되는 건 무슨 어 자리에 있을 때만 주어 자리에 있을 때만이죠. 비인칭 주어라매 가 주어라매 됐습니까? That 되겠죠. About that 된다는 얘기는 인칭 대명사란 말이고 그럼 뭘 데리고 왔다? He has never told anyone about that he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when he graduates from high school next year. 앞문장 전체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속엔 뭐가 녹아있다? 어 when부터 시작해서 farmer까지가 녹아있습니다. 됐습니까? 내년에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그가 전문적인 직업적인 농부가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it을 원래대로 되돌려가면 about도 없어져야 됩니다. tell ab의 구조로 갑니다. He has never told anyone that he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when he graduates from high school next year.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야, 어디 갔어? 잠 깨러 갔나?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he is worried. 그는 뭐 한다? 걱정한다. 걱정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었나요? That his parents or his friends will not understand. 그쵸?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자 그런 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과의 주요 표현 중에서 대화 파트에서 걱정하다는 게 be worried about이었는데 about을 조건은 뒤에 명사일 때죠. 근데 어떤 문장에 오고 싶으면 about 빼버리고 that을 쓰고 완벽한 문장 쓸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무슨 절? 명사절이죠. What is he worried? 됐습니까? 그래서 겉만 드는 대시입니다. 목적어라고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앞에 있는 worried가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지진 않죠. 전치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건 타동사나 전치사들인데 worried는 형용사니까 목적어는 아닙니다만 목적어 거의 뭐 거의 목적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걱정한다. 뭘 걱정하는데 That his parents or friends will not understand 뭐 him 정도 넣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태오를 또는 뭐 그 외에는 뭐 우리말로 여기다 넣으라 그러면 그가 졸업 후에 전문적인 농부가 되겠다라는 것을 이해 못해줄 는 거 그거를 걱정한다. 그래서 여기에 about 써놓고 맞냐 틀렸냐 라는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하도 be worried about을 외워놓으니까 됐습니까? 여기는 about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사가 아니잖아. 문장이잖아. 문장 좋아하는 친구를 데리고 와야지. 그렇죠? 난리다 난리. 방금 어디서 떨어지는 기분이었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이 글의 내용상 parents나 friends의 반 글 이 글 내용상 parents나 friends의 반대말은 뭐가 되는 겁니까? stranger가 되는 거죠. 그쵸? 이 사람들로 그러니까 parents나 friends로부터는 뭐 받을 걱정이 있고 being judged 받을 걱정도 있고 걔들을 또 봐야 되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거랑 정반대죠. being judged 당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시 볼 일도 거의 없겠다. 알고 봤더니 헤어졌던 형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이고 정말 재미없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뭐가 보인다? because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낮에 기차 타고 혼자 여행 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wanting to clear his mind라는 분사 구문을 했고 그렇다면 decided 찾아봤을 테니까 because he wanted 됐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as, since도 보입니다. As he wanted to clear his mind. Since he wanted to clear his mind.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뭐 decide 뒤에 이거 taking 되는지 안 되는지는 더 안 묻겠습니다. 그래도 묻겠죠. 그쵸? 돼 안 돼? 안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on a train. 지금 세 단어인데 두 단어로 바꾸면 by train 됐습니까? 기차 타고서 라는 표현이죠. He decided to take a day trip by train by himself. By 플러스 제기대명사는 혼자서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alone이고요. 됐습니까? Theo decided to take a day trip on a train alone. 그러니까 혼자니까 누가 없는 거야? 앞에 나왔던 두 종류의 인간이 없는 거죠. 뭐랑 뭐? parents랑 friends, family. 뭐 parents는 family 범주, family라든지 friends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예. 아, 내가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중학교 때 나도 이제 뭐 버스 타고 억수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안 해봤어. 아, 너는 버스를 잘 안 타니까 안 했구나. 되게 좋은데 기분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보셨습니다. On the train 기차에서 he told a complete stranger.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구조는 tell A about B가 사용됐습니다.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하다라는 게 A가 무지하게 길어졌죠. 그렇죠. A가 무지하게 길어진 이유는 수식어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told at the whom a complete stranger 어떤 complete stranger sitting beside him 됐습니까? 그래서 힘은 당연히 태울 거고요. 태워 옆에 앉아 있는 완전한 낯선 사람에게 됐습니까? 여기에 complete는 P로 시작할 수 있는 그렇죠. perfect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a perfect stranger 생판 모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 어떤 옆에 후치 수식이라 한 적이 있습니다. 뒤에서 꾸미는 것 중에서 지금은 분사 구조 이걸 분사 구문이라 하면 안 돼. 분사 구입니다. 분사 구의 후치 수식. stranger가 sit을 하는 거야? sit을 당하는 거야? sit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얘를 넣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seated. s-e-a-t-e-d. 어? Season sitting인데 왜는 season, is season seated지? Season 뭐하다는 뜻이야 이거는? 앉다고. 얘는 앉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stranger를 he 처리하면 he is sitting, he is seated. 둘 다 앉아있다는 뜻인데 하나는 자동사니까 지가 그 행동하니까 ing 했고 하나는 타동사니까 얘가 목적어 할 놈이 꾸밈을 받으려니까 PP로 온 거죠. 그니까. 그 다음에 beside him의 뜻은 뭐고? 태호 옆에 란 뜻이고, 뭐, 일단 뭐, beside 바꿔 쓸 수 있는 것부터 해볼까요? 일단 next to 있고, 그 다음에 by도 있죠. next to him, by him. 태호 옆에 앉아 있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about his problem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 제가 있잖아요.
고등학생 2학년인데요. 졸업하고 농부가 될까 해요.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스톰 쓰는 사람들 잘 없던데?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빗사이즈는 뭔 뜻이다? 게다가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More, over. In addition, addition, no, in, 뭐, in addition, additionally, moreover, besides. 됐습니까? 뭔가, 아 맞다, 이것도 얘기해야지 할 때, 첨언 이라 했습니다. 첨언 할 때, 말을 추가할 때. 그 다음에 이제 his problem의 해석은 그의 고민거리인데, 졸업하고 뭐 되고 싶은데, 파머 되고 싶은데, 누구는 패밀리나 파이런츠나 프렌즈는 will not understand 할 거라는 고민이죠. 됐습니까? 내 꿈을 아무도 이해 못 해줄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그거면 뭐 하는 것보다 뭐 좋아하는 것보단 잘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꿈을 꿔라. 뭐보다는 뭐 좋아하는 것보단 잘하는 걸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 뭐 괜찮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할 입장은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테오 had no idea why he did it. 테오는 전혀 몰랐단 말이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had no idea는 he didn't know. 됐습니까? 그는 몰랐다. 뭐 not at all 해도 되겠고 he didn't know why he did it at all. 전혀 알지 못했다. 됐습니까? 왜 그가 그런 짓을 했는지. 그래서 이거 뭐 하면 안 된다고요? Why did he do it은 절대로 안 돼요. 안 된다고 가르쳐주면 꼭 나중에 보면 그걸 고르는 애들이 있다니까. Why did it? 왜 그런 짓을 했는지. Did it에 대한 얘기 why he why?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y he told a complete stranger sitting beside him about his problem 대신 왔죠. He had no idea why he told a complete stranger sitting next to him about his problem. 그래서 대동사죠. 오케이, 그래서 영문은 모르겠는데 그러나 기분은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당연히 영문은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는데 그러나 기분은 훨씬 좋아졌어. 이 자리에 그래서 yet, while, still, but, however의 자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much better, far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5종 세트 됐습니까? far better, a lot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a lot 뭐 했지 참 even better 했나? 네, far better. 뭐는 안 된다, very better, so better 안 된다. 학교에서 다 얘기해 주셨죠? 네. 오케이, okay. felt가 과거니까 내린 것도 과거. got off the train. 갑자기 got off the bus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설마 이런 수형 문제 되지 않겠지. 그러니까 탄 건 기차인데 내리는 건 버스야. 와우 매직 됐습니까? 나 같으면 이런 문제도 한번 내보겠지 재미로. 됐습니까? 그랬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겠죠. 김 선생 이런 문제 왜 냈어. 됐습니까? 그냥 재미로요 나 해고. 됐습니까? Strangely enough, strangely enough,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we often tell strangers about our problems just like 태호. 됐습니까? 이제 예로 들었던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태호라는 어떤 특정인을 위로 겹치고 있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일반화의 시작이라 하죠. 특정한 예를 we, people 뭐 이런 식으로 이 people 써도 되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일반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이죠. 숨어있는 의미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시작된다. 그래서 글의 순서에서 21번 문장 어디 들어가겠니? 자, 이 문장이 통째로 없다 쳐봅시다. 밑에 뭔 얘기가 하냐? That is because we do. we가 계속 나오잖아. 여기 we가 없고 여기는 he였어 참. 이 문장 없다 쳤다 했으니까. he였는데 태호였는데 갑자기 we가 튀어나왔다면 그러면 이 문장이 여기다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일반화 시작하는 말. 그러니까 요런 식의 힌트가 있는 겁니다. 요런 식의 힌트가 이 문장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또 여기 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용도 그것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고민거리를 얘기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낯선 사람들한테 우리의 태호처럼 우리의 고민거리를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에 why do we often tell
strangers about our problems 라고 물었을 수도 있잖아. 왜 그런 짓을 하는 건데요? 했더니 거기다 내가 대답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장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시험 문제 어쩌전동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됐습니까? 이 대문 뭐 strangers 잡아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ing judged 뒤에 그렇다면 뭐가 생각된 거야? We do not have to worry about being judged by the strangers.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seeing them. 됐습니까? Seeing the strangers. That is because we do not have to worry about being judged by the strangers or seeing the strangers again. 낯선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당할 We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judged by the strangers and seeing the strangers again. 낯선 사람들한테 어휴 저 새끼 저거 생긴 거 멀쩡해갖고 농부된다고 이럴 걱정 없다. 됐습니까? 이 부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don't have to 이거 제일 짧게 하고 싶어 이 부분. 그러면 need not worry about 됐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길이로 하고 싶어. Do not need to. 됐습니까? Need not worry about them being judged.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태우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나요? 뭐 그리 자연스럽잖아. 여러분도 태우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가 나오는 차례죠. 그래서 If you have a problem that you cannot share with your family or friends.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없애고 태호로 바꾸면 태호 had a problem that he cannot share with his family or friends 였잖아. 됐습니까? 그걸 you로 치환시켜 놓은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도 태호와 같은 그러한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과 공유할 수 없는 problem을 have. have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건 experience죠. 겪다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If you experience a problem that you cannot share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뭐 위치도 될 거고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렇다면 a problem이 여기에 없어야지. 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절은 특징이 불완전 선행사가 빠져있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으면 좀비라고 때려잡았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 있으면 좀비다. 됐습니까? 있을 수 있었는데 사라졌다. 그게 불안. 그러니까 이게 품사가 명사죠. 명사가 문장의 주요 명사가 하는 일은 주목보야. 그렇지? 주목보는 동사와 함께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얘기했어.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관계사절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한다 했죠. 한번 해봐라. Trying talking to. 그러니까 뭐 노력, 뭐 대화를 나누려고 애써라가 아니고 한번 해봐. 너한테도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to도가 아닌 다른 형태 안 되고 ing 동명사가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You have been much better. 뭐 much 아까 다뤄봤고요. 두 번째 내용. 뭐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이제 한 거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태호는 중학생이죠. 고등학교 3학년이죠? 아니요. 2학년이죠? 네. 됐습니까? 아니면, 아, 잠깐만. 우리나라 학제 같은 경우에는 뭐, 3학년일 수도 있겠다. 내년에 졸업하고 나서니까. 그렇죠. 우린 3월 달에 졸업을 하잖아. 됐습니까? 이걸로 가지고 이제 몇 학년이냐고 묻는 건 좀 그렇겠다. 됐습니까? 어쨌든 졸업하는 건 올해는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내년에 졸업하는 거고요. 중학생 아니고 고등학생이고요. 그래서 무슨 대학교 진학하고 싶다? 혹시 뭐 만약에 대학까지 간다면 농과대학 가고 싶단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농과대학교 나오면 농부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긴 합니다. 과 전공 뭐 굳이 너무 따지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농부가 아 참 얘 대학 가고 싶다는 얘기 자체를 안 했구나. 그죠? 바로 뭐가 되고 싶다? 전문 직업 농부가 되고 싶다 했네요. 대학 진학 안 하고. 부모님이 대학을 안 가겠다고 뭐 이런단 말이고. 됐습니까? 대학은 가야지 그래도 뭐. 요즘 그런 사람 잘 없긴 한데 없나? 있나? 몰라? 됐습니까? 부모님마다 다르겠지 생각보다. 근데 이거를 뭐 이제 뭐
누구한테 친한 사람 됐습니까? 판단을 왜 그게 어떻다 가치 판단 그 농부가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호 불호 이런 가치 판단을 내릴 만한 사람이라든지 또 보게 될 사람들하고 공유를 못 하겠어 이해를 못 해줄까 봐 do not understand 할까 봐 그런 표현 나오죠 그래갖고 이제 뭐 하기로 했는데 clear his mind 하려고 decided to take a day trip how on a train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됐습니까 했죠 근데 이제 뭐 낯선 사람한테 내 고민이 이거예요 라고 얘기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은 훨씬 배려해졌죠 됐습니까 그러나 이제 일반화의 시작이 뭐로 시작됩니까 일반화 시작한다는 사인으로 문장의 시작이 strangely enough 하고 나서 he가 아니고 드디어 뭐가 나와 we often 됐습니까 우리가 자주 그런 짓 한다 끝에 뭐 그 문장의 문장 끝에 뭐였어 just like 태호 됐습니까 우리도 태호랑 똑같이 자주 그렇게 해 됐습니까 그러면서 that's because 나옵니다 됐습니까 that's because 우리가 할 필요 없기 때문이죠 불필요 걱정할 필요 없기 때문이죠 두 가지 판단 받는 것과 다시 보게 되는 것 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너도 그렇니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렴 됐습니까 그래서 만나봅시다 그래서 누가 만들 누가 도와줄 수 있니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니 Who can help me? 미가 할 행동? Feel better. To feel better 된다 했죠. Who can help me to feel better? 에 대한 대답 우리 끝까지 읽었으니까 Who에 대한 대답 Strangers can help me feel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로 시작하냐면 W로 시작하죠. 근데 W가 없을 수도 있죠. W 없이 다음 문장은 시작은? Graduating from high school when? Next year. 누가 뭐 했어? 태호가? Decided 했죠? Decided what? 아, wanted 였나요? 아, want 였나요? 아,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만하고 봅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when he high school next year 태호 want to become a farmer 됐습니까? 팩트입니다. graduate인데 wanted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will 넣지 마라. 뭐 want graduating from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다음 말의 시작 다음 문장의 시작은 뭐였게? however 아니었나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쵸? 하여튼 뭐 다음 문장의 시작이 however인지 어딘가 어딘가 however가 아주 가깝게 나오는데요.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래요? 현재 완료라 그러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그래서 however he has never told anyone about it. 됐습니까? He has never told anyone about it. He has told no one about his dream. 됐습니까? His plan. 뭐 앞 문장 다 잡아왔다 그랬어. 이시 졸업하고 내년에 졸업하고 나서 공부하고 싶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말해본 적이 없었다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은 Why hasn't he never told has he never told hasn't he never told anyone about it에 대한 대답이죠. 왜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내용이 이겁니다. 됐습니까? Because he worried about 하면 안 된다 했죠. That his parents or friends will not understand him 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be worried about이 아니라 해서 완벽한 문장이니까 be worried that 완벽 문장절 his parents or his friends will not understand him 됐습니까? 또는 뭐 understand, do not, will not understand that 이런 거 됐습니까? 졸업하고 나서 전문 직업 농부가 되겠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한 토막 살짝 여기다가 톱으로 이렇게 톱이 아니고 도끼로 살짝 톡 치면 되죠. 그렇죠? 왜냐면 살짝 나뉘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 지금은 계속해서 무슨 시제야? 지금 계속해서 무슨 시제? 현재였죠. 근데 다음 문장의 시제는 과거죠. 그쵸? 근데 과거인데 시작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그치? 이과에서 배운 거.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길 원했기 때문에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시제에 디사이드를 해? 과거 시제에 디사이드 하잖아. 무엇을 낮 동안 여행 못하고 기차 타고 어떻게? 혼자서. 됐습니까? 딱 구성됐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돼. 우리말로. 그게 고등학교 영어야. 고등학교 영어는 그냥 영어로 써있는 국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Wanting to clear his mind. 됐습니까? Who, what? Theo decided what? To take a day trip. How? How? By himself. 됐습니까? Because he wanted to clear his mi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의 시작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됩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where에서 뭐 그가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뒷부분의 문장 구조는 tell A about B인데 A가 엄청 길어졌죠? 그렇죠? 왜 길어졌냐면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기억납니까? 다음 문장 했듯이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On the train. He told whom? A complete stranger and stranger인데 sitting beside him. 이제 나오죠 그거. About his problem.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tell A about B인데 A가 무지하게 길어졌어. Complete도 stranger 꾸미고 있고 sitting beside him도 꾸미고 있어서 됐습니까? 막 뭐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난리 났죠 지금 스트레인저가 꾸미고 있다고. 됐습니까? 귀걸이도 있고 됐습니까? 목걸이도 있고 됐습니까? 여기에 후 됐습니까? 주격 플러스 비동사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은 뭐냐?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however로 시작하는 거죠. 후회를 안 했으니까. 왜 그래? 내가 보통 이제 술 마시고 나서 막 깨가지고 내가 어제 왜 그랬는지 나 모르겠다 이러면 후회하는 건데 기분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됐습니까? 그냥 모르겠어. He had no idea. He didn't know. 왜 이렇게 문장 분석이 안 됩니까? 하나도 공부를 안 했죠. He had no idea. 다음 뭐? Why he did it? Did it 뭐예요? Why he told whom? A complete stranger sitting next to him. What? About his problem을 잡아왔다 했어. Why he told a complete stranger about it? He didn't know.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에 뭐라고? However. 됐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훨씬 나아졌다. 언제 기분이 좋아졌다? 그가 기차에서 내렸을 때. 버스에서라고 할걸. 됐습니까? 그래서 however he felt much better when he got off the train. 됐습니까? But yet still while 됐습니까? He felt much better when he got off the train.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은 다음 문장의 주어가 뭐라 그랬어? 주어가 뭐라 그랬어? We였죠. 이제 일반화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often 자 여러가지 말하다가 있던데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We often tell whom 생판 모르는 사람 아 아니네 미안합니다 strangers 나 그냥 strangers what about our problems how just like tell
됐습니까? 일반화의 시작이니까 위로 he 지금까지 he였는데 됐습니까? 그리고 fact니까 시제도 다시 현재죠. 됐습니까? We often tell strangers about our problems just like tell.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문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y do we often tell strangers about our problems? 에 대한 대답이니까 시작이 That's because 됐습니까? 하고 불필요죠? 그쵸? 한, 당하는 것과 할 것 됐습니까? 당할 것과 할 것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That's because we have to worry about being judged by the strangers or seeing the strangers again 됐습니까? 아까 being judged by 한 다음 내가 이상한 단어 얘기한 것 같은데 being judged by the strangers or seeing the strangers again 됐습니까? 그 다음 다음 문장의 시작은 당연히 if죠 그쵸? 됐습니까? 너도 그래? 만약 너도 그러면 얘처럼 해봐 이러면서 이 태우에 대한 글이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돼 국어야 국어 이제는 됐습니까? 그래서 if you have a problem 저 뒤에서 움직이게 꾸미고 있죠 that you cannot share with your family or friends 어디까지일까? 여기까지일까? 그쵸. that you cannot share with your friends or friends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말해봐 try talking to a stranger 한번 해봐라 try talking to a stranger if you have a problem that which 생략 됐습니까? 요렇게 되고 있고요. 아, 참 마무리를 안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you will feel much better. 됐습니까? 요렇게 마무리되고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쭉쭉쭉 이제 세 번째 질문과 답이니까 이제 본문이 끝날 때가 된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글이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런 걸 보고 귀납적이란 스타일 이 글의 스타일은 귀납적입니다 귀납적 그러니까 글을 이제 주제를 배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귀납적인 게 있고요 하나는 연역적 방법이 있어요 귀납적은 어떤 결론을 끝에 내립니다 그 연역적인 건 주제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쭉 와요 그래서 연역적인 글이 좀 더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든지 뭐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연역적인 글이면 되게 좀 더 뭐랄까 시간 문제에서 시간을 문제 풀이하는데 여러분 뭐 얘기했지만 이거를 다 읽고 너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 1분 정도 안에 풀어야 돼 1분은 너무 그룩한 2, 뭐 넉넉잡아 그럼 2분 정도 하자 됐습니까? 뭐 쉬운 문제는 더 빨리 풀 테니까 길고 좀 어려운 문제는 한 2분 정도 이렇게 해갖고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연역적이면 앞에 중요한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제 찾기였으면 시간이 정 없으면 연역적 그러면 앞부분 읽고 나서 아 이런 뜻일 것 같아 라고 체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새끼들이 중간에다 however를 넣어놓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however가 들어가는 거는 어떤 글이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앞에다 배치해놔 그렇고 however 딱 however 같은 거 딱 놓고 나서 사실 그게 아니고 사실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끝에 주제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글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뭔가 얘를 막 보여주고 나서 끝에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귀납적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또 앞에서 어떤 고유명 그러니까 글이 세 토막으로 나오면 세 토막에 첫 번째 토막도 시작에 고유명사가 하나 나왔고 그렇죠? 누구였다 수지였나? 하여튼 뭐 지수였나? 그렇죠 지수였죠 그럼 두 번째 토막도 고유명사 하나 나와서 태호 세 번째 토막도 고유명사가 하나 나와 벤자민 프랭클린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을 많이 보다 보면 어떤 고유명사로 글을 시작하잖아 아씨 이거 좀 길게 읽어야 되겠구나 끝 결론이 그러니까 일반화 과정이 끝에 있으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뒤쪽에 있겠구나 이런 문장의 구조 같은 게 쫙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였더라? 첫 번째 질문 난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feel nervous 해지지 않고 feel confident 하는 방법에 대한 게 첫 번째 토막이었죠 두 번째 토막은 who can help me
feel better 이고 대답은 strangers 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ow do I turn 뭐 can 써도 되겠네 내용사 how can I turn a rival into a friend 됐습니까 turn A into B 단어 할 때 했죠 네. A를 B로 바꾸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rival을 friend로 바꿀 수가 있을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 라이벌은 뭐 라이벌이 많으면 뭐 워리드 해요, 해피해요. 워리드 하겠죠. 쟤도 뭐 라이벌이고, 쟤도 라이벌이고 그러면 늘 경쟁 속에 허덕허덕거리면서 사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걸 이제 프렌드로 만들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삶도 더 나아지겠죠. 자, 고유명사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일단 turn A into B는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urn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얘기도 뭐 할 것 같은데 다 알겠죠? 됐습니까? Benjamin Franklin once had a political rival who did not like him at all 오케이 그래서 뭐 once 여기서는 이제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한때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곧 once가 뭐 한 번, 한때 이런 뜻으로 옛날 얘기할 때 쓰는 그런 거 제일 먼저 만난 거고요 그거 말고 다른 뜻으로 곧 만날 거니까 그 뜻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olitical rival입니다 이런 거 보고 이제 정적이라고 그러죠 정적 정치적인 적이라고 해서 정적이 있었대요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적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한테는 뭐 박정희 그렇죠. 박정희한테는 김대중 이런 사람이 뭐 그것도 뭐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한참 그랬던 때가 있었죠. 뭐 김영삼에게는 뭐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적이 있었습니다. 관계사 떴고요. Who did not like him. 그러니까 남자가 두 명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칭 찾기. 근데 뭐 중학교 3학년 교과서니까 지칭이 그렇게 많이 꽈놓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애돌이 보이죠 애돌 애돌은 단어 할 때 그냥 애돌만 외우지 않고 뭐를 외웠더라 not at all 전혀 아니다 이걸 보고 부정어의 강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부정어의 강조 그러니까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정적 이렇게 하면 뭐 전혀 안 좋아했던 그러니까 not을 강조하려고 애돌을 넣습니다 좀 이따 애돌과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뭐 이런 얘기 또 해야 되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얘 누구 대신 왔냐고 이런 얘기 할까 말까 알죠 뭐 왜냐면 once had a political rival who did not like him at all 그 다음에 frankly wanted to become a friend to become friends with him so he came up with a plan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요거는 내가 become friends를 뭐 악수하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었어 이런 거 할 때 이거 악수하다 할 때도 이래야 되고 뭐 선물을 교환하다 이런 거 할 때도 이거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어 악수하다가 뭐였더라 뭐 이런 거 예 됐습니까 so came up with come up with은 수거로써 알아둬야 되죠 come up with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됐습니까? Franklin wanted to become friends with him so he came up with a plan 여기에 he는 누구냐 여기에 him은 누구냐 뭐 이런 거 여기에 him은 누구냐 뭐 이제 막 이제 he, him, his 막 해놓으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막 시험 문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 rival had a rare book이죠 뭐 rare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아 이거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scarce가 있네 여러분들 지금 알아둘 필요는 없겠다 his rival had a rare book 뭐 반대말 알아두면 좋겠네 됐습니까 반대말 뭔지 살펴보겠죠 오케이 그럼 프랭클린 에스트가 이제 에스트 딱 읽는 순간 아 이걸까 저걸까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에스트 뒤에 히스 라이벌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니까 투 랜딩이 보이니까 이제 에스크 돌아가서 이런 뜻이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to lend him the book for a few days 오케이 뭐 him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재미없게 지금 사형식 삼형식 할 때 뭐 할죠 랜드는 기부처럼 수여 동사라서 사형식이 가능한데 삼형식 할 때 전치사 뭐 쓴다? 투 쓴다 그러니까
보니까 중일 문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a few 뭐 이렇게 이거 뭐 다 알죠? 그러니까 뭐 few냐 뭐 a few냐 하고 그 다음에 little이냐 a little이냐 뭐 이것들 다 지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land의 형태는 way 형태냐 뭐 이런 것들 해놓고 뭐다시 뭐다시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조다시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조다시 뭐 이런 거 있습니까? When Franklin returned the book, he thanked him deeply. 됐습니까? 와우. 됐습니까? 요거 이제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요거. 됐습니까? 그럼 요게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서부터 시작, when부터 시작해서 the book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언제죠? 그렇죠. 그럼 동의가 이제 나와서 칼질을 두 번 할 건지 말 건지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부분. 됐습니까? 게으른 버전 할 건데 칼질 두 번인지 한 번인지는 이 희가 누군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When Franklin returned the book, he thanked him deep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돌려줬을 때 그는 깊이 감사했다. 계속해서 예시를 됐습니까? 일반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화는 누가 하냐면요, 프랭클린이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중간 아까처럼 위 이런 건 안 나오고요. 프랭클린 본인이 이런 말을 한 걸로 일반화를 끝냅니다. 그래서 since that day his rival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 됐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지원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됐다? 친구까지도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olitical supporter가 됐음을 강조합니까? good friend가 됐음을 강조합니까? good friend. 됐습니까? 이 글의 이 파트의 제목이 how do I turn a rival into a friend. 그러니까 friend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에서 friend를 뒤에다 갖다 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일반화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클린이 말했던 건 과거지만 일반화니까 요 쌍따옴표 안에 있는 곳의 시제는 그래서 일반화를 위한 시제 뭐?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Franklin famously said. Franklin이 어찌 뭐했다? 유명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Franklin famously가 온 이유는 이 Franklin 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said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famous가 아닌 어찌 했다를 해야 되겠지. 어떤 했다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이런 거 붙어 있고요. Enemies, who do you want favor? Do A, B 하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다? Do A, B 하면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 A에게 B를 해주다. 됐습니까? 그래서 몇형식? 사형식. Do도 수요동사가 됩니다. Can you do me a favor? 이런 표현 봤죠? 그 사형식이었고요. Can you do a favor for me? 됐습니까? Who do you? Who do you? 해놓고요. 묻는 말인가? 아니야. 됐습니까? Do you? 다음에 동사 원형 없어. Who do you like?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두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enemies, who do you want favor? 앞만 길어봤자. They will want you to more. 이렇게 되는 거죠. They will want to, they will want to do more. 됐습니까? 예. 그러면 do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1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 요거 재밌네요. 재밌지 않냐? 답을 생각해보니까. 뭐래, 이런 분. 니나 재밌겠지 답을 아니까. 생각해봐. 이 두는 뭐고 저 두는 뭘까. 됐습니까? 뭐 그거 같지 않냐. 이렇게 뭐 야바위 똑같이 생긴 컵 막
해가지고 1, 2, 3 중에 어디 들어있게 막 이런 거 있습니까? 야바위 하는 야바위 꾼 같네요. 자, 1번 하나 계속해서 If you want to turn a rival into a friend, 만약 네가 라이벌을 친구로 바꿔놓고 싶다면 Don't do your rival a favor. 그러니까 또 일반적인 거를 또 뒤집고 있어. 우리가 누군가를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뭐 친구 같은 걸로 만들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도움을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글들은 이런 글이 되게 많아요. 당연히 이럴 것 같은데 야 그거 아니야. 됐습니까? General belief로 시작해서 그걸 뒤집는 however가 들어가는 이런 글입니다. General belief 하면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것들. 됐습니까? 그런데 그 일반적 통념이라면 통념을 뒤집는 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If you want to turn a rival into a friend, don't do your rival. 그러니까 이거 don't do your rival a favor 하면 뭐 라이벌한테 뭐 해주지 마라, 잘해주지 마라. 응? 이러겠죠. 야 친구, 야 너 라이벌 친구 만들고 싶어? 그럼 라이벌한테 잘해주지 마. 때리란 말인가? 됐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또. 됐습니까? 이 새끼야 나랑 친구가 돼. 막 이렇게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instead, ask your rival to do your favor. 됐습니까? 오케이. 뭐 자세하게 들여다볼 부분 두 문장 쭉쭉 가버렸는데 뭐 if you want to turn on 뭐 turn a into b 또 얘기 안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는 뭐 하는 두냐 뭐 don't do you.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do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할 수가 있는 거야. Do your rival a favor 이렇게 써 있으면 이 글의 내용하고는 달라집니다. 만약에 don't do가 아니고 do your rival a favor 하면 라이벌한테 잘해줘라가 돼버리죠. 근데 잘해주지 말아라. 여기는 절대로 do가 아니고 don't도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Instead 뒤에 뭐가 있죠? 됐습니까? Instead. Ask your rival. 뭐해라? 라이벌에게 요청해라. To do you a favor. 너한테 뭐 해주라고? 잘해주라고. 됐습니까? 쟤 더 좀 도와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 난 이 도움이 필요해.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대입을 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대입 시키는 거는 뭐 전체 돋보기 말고 전체 보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urn a into b 얘기할 거 없고, 자 once는 여기서는 한때 한 번은 이라 했죠. 됐습니까? 사실은 뭐 한때란 뜻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이란 뜻은 다르긴 한데 비슷해서 뭐 같이 합니다. 한때는 옛날 얘기한다는 얘기고 한 번은 빈도 부사에 대한 대답이고요. 근데 한때 또는 한 번. 근데 once you 이거 본 적 있는데 once you get there call me 이런 문장 보여준 적 있는데 once you get there call me 뭐였더라? 일단 뭐뭐 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네가 거기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해.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이번엔 뭐 접속사 됐습니까? Once you get there, call me. 일단 너 거기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부터 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절? 조건절이죠. 됐습니까? Once가 접속사면 조건절입니다. 일단 뭐뭐 하는 조건이라면 뭐 해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버르장머리 조심해야죠. If you will get there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사 떴고요. 생략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부터 얘기하면 생략 불가죠. 주격 됐습니까? 대 교체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대시 된다는 얘기는 요렇게 하는 대시면 얘가 관계사라는 얘기고 A political rivalry 뒷문장 분리할 때 좀비로서 어디에 있었다? 여기에 됐습니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불완전하다. 그 다음에 힘은 F라고 쓰면 되겠죠. 그니까 프랭클린이죠. 라이벌이면 이제 R로 쓰고요.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면 F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됐습니까? at all. not at all 하면 전혀 아니다라고 했고요. 자, 전혀 아니다 해도 되고 도무지 아니다 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는 at all이고 도무지는 뭐였냐? in the list입니다. 그래서 who did not like him in the least 도무지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Benjamin Franklin once had a political rival who did not like Benjamin Franklin in the least. 도무지 좋아하지 않았던. 아, 쟤네 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하면 사사건건 다 난 반대. 난 반대. 저 새끼 나쁜 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짜증 났겠죠. 그래서 Franklin wanted to become friends with 아리아고 쓰면 되겠죠. With the rival. 됐습니까? 뭐 프랭클린이니까 너무 쉽습니다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지식 찾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프랭클린은 또 그 라이벌과 뭐 되고 싶어 했다? 친구가 되고 싶어 했던 게 원인. 그래서 F는 뭐 했다? Came up with a plan. 됐습니까? 어떤 계획을 생각했다.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 He came up with a plan to become friends with him. 됐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 넣을 수 있죠? 그쵸? 여기서는 명사적, 여기 들어가면 형용사적.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friends를 보고, 그래서 악수하다가 뭐고? shake hands, exchange present. 선물을 교환하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상호 복수. 됐습니까? 이 세상에 혼자서 친구인 사람은 없고요. 손을 내 손 한 개를 허공에 흔드는 게 악수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선물을 주기만 한 건 교환한 게 아니죠. 그래서 exchange present 복수, shake hands 복수, become friends 복수.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살짝 도끼질 한번 톡 하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적이 있는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웠다 했으니까 그 계획의 내용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했더니 뭔 일이 나왔다가 이어질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his rival had a rare book. 됐습니까? 그래서 라이벌에게는 뭐가 있었다? 희귀한 책이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rare의 반대말은 common 가능하겠죠? usual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common, usual 다 무슨 뜻이야? 일반적인, 흔한. 됐습니까? common, usual. rare, 희귀본 책이 있었다. 희귀한 책이 있었다. 드문 책이 있었다. 됐습니까? Franklin이 요청했죠. whom? what? him the book for a few days. him 위에다가 뭐라고 쓸래? 그쵸. 그래서 프랭클린이 라이벌에게, 프랭클린 본인에게 책을 며칠만 좀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5에 3에 A죠. 그니까 to 부정사가 want to A, to do하고 똑같아.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했다. Franklin asked his rival to lend Franklin the book for a few days. 하우롱에 대한 대답, 숫자 시간 단위 썸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어퓨 뒤에는 북북스머니의 북스.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several도 가능하겠고요. several은 조금 더 많은 느낌이라서 안 되겠다. 뭐 썸은 되겠죠. for some days, 며칠간 좀 빌려달라. 며칠만 좀 빌려주세요. 이거 엄청 귀한 건데, 이거 이 세상에 세 권밖에 없는 건데 1억 원짜리 책인데 모르겠죠. 희소성이 있으면 가격도 올라가죠. 별것도 아닌데. 뭐 황금 그걸로 뭐합니까? 뭐 삽을 만들 수 있습니까? 황금으로 삽 만들면 땅 되게 잘 파지겠죠. 막 휙휙 굽고 얼마나 무른데. 그런데도 비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단 순서는 힘에 대한 얘기하고 나서 칼질을 몇 번 할 건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것도 시험 문제, 이게 짧은 문장인데 이게 딥이냐 딥플리냐도 많이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 딥이 아니고 딥플리라야 되는 이유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이 그 책을 돌려줬을 때죠. 됐습니까? 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동사 있으니까 부사절이고 모델 권리 있다, 분사 구문될 권리 있죠. 시간에 부사절이니까. 자, 그가 그에게 어찌 감사했다? 깊게 감사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희는 누구? R이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F인거죠. 됐습니까? 옆에 해석 볼까요? 29번. 자,
왜 얘를 I라고 하냐면요, 여기에 보세요. 요거 30번 문장의 내용, 30번 문장 내용 볼까요? Since that day his rival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마음을 연 거야? 프랭클린이 마음을 열었습니까? 그렇죠. 라이벌이 마음을 열었죠. 네. 그러면 마음의 문을 내가 규현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아. 그렇죠. 근데 내가 너한테 땡큐라고 말한 다음에 네가 나한테 마음을 열 것 같아. 네가 나한테 땡큐라고 말한 다음에 네가 나한테 마음을 열 것 같아. 그렇죠. 네가 땡큐라고 말한, 왜 땡큐라고 말하는 건 상대방에 대해서 싫은 감정이 생긴 거야. 좋은 감정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게 남자 두 명 나오는데 이거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노력, 친구 되려는 노력을 라이벌이 했어? 프랭클린이 했어? 프랭클린이 계획까지 세웠어. 누가 계획을 해? 아, 저 사람 킹이본 책인데 저거를 내가 어? 잠깐 빌려놨다가 돌려줄게. 그러니까 막 빌려주고 나서 이제 밤에 잠이 안 온 거야. 아, 저건 이 세상에 세 건밖에 없는 건데 저 시기 저거 나랑 사이도 안 좋은데 분명히 저거 뭐 어떻게 좀 찍거나 뭐 아니면 침 바르거나 어? 뭐 하필 찢어가는 거 아니야? 무슨 둘 다 했겠죠? 그렇죠? 근데 막 뭐 겉표지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그렇죠? 뭐 핵 뭐 이거 양장본이면 겉에 막 표지가 막 되게 뭐 가죽으로 돼 있거나 뭐 이럴 수 있고 가죽에 막 뭐 로션 막 발라주고 막 어? 관리 잘해줬어 막 됐습니까? 좀 찢어진 거 있으면 뭐 찢어진 거 보수하긴 하여튼 어땠 잘했고 아주 고의 갖다 줬어. 막 그 빌려주고 나서 아 벤자민 프랭클린 저 새끼 저거 내가 싫어하는 새끼 분명히 나의 분신과도 체관 분신과 같은 책한테 막 끌고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멀쩡해. 아 고맙다. 됐습니까? 네. 알고 보니 괜찮은 놈이 돼? 친구 돼도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라이벌이고요. 프랭클린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지칭 찾기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칼질 몇 번? 한 번이고 프랭클린 returning the book. The rival, his rival thanked him deeply. 됐습니까? 오케이. 혹시 의심되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수업 다 끝나지 않았나요? 아직 안 했어요? 네. 안 했나요? 왜 누군지 얘기 안 해주지? 그 문제 내겠다는 얘기니까 확인받아 학교쌤한테 이게 라이벌인지 프랭클린인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선생님이면 좀 그렇다 교재 연구를 안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왜 얘가 R이라고 하거나 F라고 내가 정한 건 절대로 내가 이 문장 보고 안 했어. 됐습니까? 이 문장 보고 내가 결정 어떻게 합니까? 다음 문장을 보고 결정한 거야. 됐습니까? 고등학교 읽기는 독해 능력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since that day, 그날 이후로 his rival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 그래서 정치적인 라이벌이 라이벌의 반대말 서포터도 또 라이벌의 반대말 프렌드라고 프렌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부터 일반화가 시작된다 했죠. 됐습니까? 네. Enemies who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주격이니까 대선 되지만 생략은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두는 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이런 걸 보고 뭐라 은다 본동사죠. 그래서 너에게 어떤 한 가지 호의를 해주는 적들이죠. 너에게 잘해주느냐고 해석할게요. 간단하게 너에게 잘해주는 적들은 그래서 whom이고 what이라서 그래서 지금 give ab하고 똑같은 사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게 포장됐고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we want to do more. 그래서 더 해주고 싶다고 이번에 do는 대동사죠. 뭐 대신 온 대동사야? Do you more favors를 대동사로 잡아왔죠. We want to do you more favors. 그래서 더 많은 호의를 베풀어주기를 원하게 될 거다. 더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준다라냐 더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은 사람이 땡큐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대동사, 얘는 본동사. If you want to turn up.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이죠. 그쵸? 자, 근데 의외의 말을 한다 했어. 됐습니까? 어, 너 적을, 너의 라이벌을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친구한테 잘해줘. 아, 라이벌한테 잘해줘가 아니고 라이벌한테 잘해주지 마라. 됐습니까? 매우 특이하죠. If you want to turn a rival into a friend, don't do your rival a favor. 됐습니까? 라이벌에게. 그래서 여기에 두냐 돈 뜨냐 많이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잘해주지 마라. Instead, 대신에 ask your rival to do, 라이벌에게 요청해라. 여기도 또 do AB 썼으니까 누구에게 뭐하라고? 너에게 잘해주라고 요청해라. 됐습니까? 나 좀 도와줘. 됐습니까? 네. 그래서 instead 뒤에 생겼다면은 instead of doing your rival a favor. 됐습니까? 라이벌에게 잘해주는 대신에 instead of doing your rival a favor, ask your rival to do your favor. 라이벌에게 너한테 잘해달라고 요청해라.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쵸, 뭐 고등학교 내신 수 많이 안 끝났습니다. 어디 지금 필통을 열고 있습니까? 이제 돋보기 끝났고요. 됐습니까? 이제 멀리 하늘 위로 드론 타고 올라가서 봅니다. 됐습니까? 자, 뭐 크게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됐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대통령은 아니지만 헌법을 만드는 데 관여한 중요한 정치적인 인물이었고요. 그 사람이 정치적인 인물이자 과학자이자 했는데 어쨌든 헌법 만드는 사람은 정치에 관련돼 있으니까 정치인이었어.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전혀 안 좋아해. 됐습니까? 내가 뭐 김장행사 뭐 불의옷 도끼 김장행사 갔어. 저 새끼 저거 잘 그냥 보여주기 쇼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진짜 무조건 비난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친구가 되고 싶었어. 됐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했냐, 계획까지 세워. 아주 교활한 인간이죠. 됐습니까? 계획은 계획인데 뭐 라이벌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근데 나쁜 함정은 아니고요. 그 함정에 빠지면 너 나랑 일일 하는 그런 함정이죠. 나랑 일일째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자게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게 보입니다. 됐습니까? 희귀한 책이 있는데 저거 내가 좀 빌려야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희귀한 책을 빌려주는 행위는 라이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 춘향짓을 합니다. 억지 춘향짓이 뭡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하는 거. 하고 싶었겠어요? 빌려주고 싶었겠어요? 아니었겠죠. 하지만 뭐 그런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만들었겠죠. 됐습니까? 내가 뭐 이번에 뭐 법을 만드는데 있는데 그 책이 꼭 있어. 그 책을 읽어야 내가 법을 어떤 법률을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국가를 위해서 내 책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럼 막 빌려주고 가서 아 큰일 났다. 저 새끼 나랑 안 친한데 분명히 책을 찢을지도 몰라 이랬는데 보니까 멀쩡하게 돌려줬어. 그래서 엄청 그렇죠. 얘를 살아있는 채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이 감사했어. 그래서 아이고 뭐 그래 나쁜 놈 아니네. 좀 괜찮대. 내 책한테 잘해줬어. 나의 분신 같은 책한테 잘해줬어. 됐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됐다. 까지가 있었던 일이야. 그럼 얘를 일반화시키는 건 어떤 뭐 자신이 얘기했습니다. 유명하게 이런 얘기했어. 만약 enemy 됐습니까? enemy를 뭐 하고 싶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아니 enemy를 뭐 하고 싶다 이런 말은 안 했네요. 유명하게 한 말을 꼭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너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적은 더 잘해주고 싶어진다. 그럼 적이 나한테 계속 잘해줘. 그쵸?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적이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잘해주지 마라! 친구 되고 싶으면 걔가 너한테 잘해주게 만들어라. 그럼 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인 거죠. 그쵸? 적이 나한테 잘해주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아주 용의 주도해야 될 거야. 됐습니까? 뭐 우리는 싸우고 싶지. 잘해주고 싶은 마음. 내가 잘해주기조차 싫은데 걔가 나한테 잘해주도록 만드는 건 더 힘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은 How do I turn a rival into a friend?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이름으로 한때 갖고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쵸? 정치적인 라이벌인데 뒤에서 엄청나게 꾸미죠. 전혀 안 좋아해. 됐습니까?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once had a what? A political rival. 됐습니까? 이제 꾸미기 시작하죠. Who did not like him at all. 됐습니까? That did not like him at all. 프랭클린 F. 프랭클린을 전혀 안 좋아했었던.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뭐냐? 아, 저 좀 맨날 짜증나갖고. 아, 친구로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하고 나서, 그래, 친구가 되기를 원했던 게 원이라서, 그래서 그는 뭐 했습니까? 뭔가 머리에 불이 뿅 들어오죠? 그쵸? 됐습니까? 그런 문장이었어. 그래서 무슨 수거가 있죠? 세 단어로 된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이, 프랭클린이 뭐 했어? Wanted what? To become friends! 절대 a friend 하면 안 돼. To become friends with him 이었죠. Friends with him. 그 다음에 이제 결과 So he came up with a plan. 됐습니까? He came up with a plan. 오케이. 그럼 이제 계획을 떠올렸다 했으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느냐? What was the plan? 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걸 쭉 몇 문장 한꺼번에 얘기해. he 기본 빌려달라고 했어. 나한테 잘해달라고 했어. 그러고 와서 돌려줬더니 아이고 감사. 됐습니까? 아이고 뭐 그래 나쁜 놈 아니대.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논리적으로 순서가 그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his rival이 뭐 했어? had what? or of. 됐습니까? 그래서 his rival에게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했다죠. How long? 됐습니까? 그런 문장이었죠. 네. 며칠 동안. 그래서 프랭클린이 뭐 했어? Asked whom? His rival. His rival. What? To lend him the book. 그렇죠? To lend him the book. 됐습니까? 그 다음 how long?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좀 빌려줄래? 라고 요청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칼질 한 번밖에 못하는 그 문장이죠. 그렇잖아. 그럴 때도 됐잖아. 네. 그쵸? 칼질 한 번밖에 못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시작이 뭐다? 칼질 하기 전 버전이 뭐다? When이죠. When. 돌려줬을 때 깊이 감사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en Franklin returned the book, he thanked him deeply. 됐습니까? 그래서 the rival thanked his rival thanked Franklin deeply. 됐습니까? 라이벌이 프랭클린에게 고마워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덩어리 하나 만들죠. 물론 현재까지 못 오지만 이 사람들 죽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맞잖아. 두 단어로 요렇게 생긴 거 하나 만들잖아. 됐습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말고 됐습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뭐뿐만 아니라 뭐가 되었다 나오죠. 그렇죠? 서포터, 폴리티컬 서포터 된 게 중요해. 굿 프렌드 된 게 중요해. 굿 프렌드. 그렇죠? 에즈웰 에즈로 해볼까 이번에 우리? 아, 알겠습니다. 원래 인대로 할게요. 얘들 표정 봐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Since then. His rival.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 됐습니까? His rival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 됐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뭐 어떤 이벤트, 과거에 있었던지 더 얘기할 필요 없지?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 일반화가 시작되죠. 그래서 프랭클린이 어찌 말했더라? 널리 알려지게, 그렇죠? 유명하게 말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쌍따옴표 안에 있는 시제는 현재 또는 미래 이런 것들이 막 있죠. 과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주어가 엄청 길어갖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있고,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잘해주는 겁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얘가 더 너에게 잘해준 것
잘해주고 것이다. 더 해주고 싶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죠. 됐습니까? 쌍따옴표 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프랭클린을 시작하죠. 그래서 프랭클린 famously said 하고 쌍따옴표 enemies who do you a favor. Do you 묻는 말 아니라 했죠. Who do you a favor. 됐습니까? enemies who do you a favor. 어 대체 원 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암만기를부터 they 처리하고 they will want to do more. They will want to do more. 걔들이 너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질 거야. 됐습니까? 뭐 that도 되고 생략은 안 되고 얘기했고 do A, B. A에게 B를 너에게 한 가지를 잘해주는 적들이 will want to do more favor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두 문장 남았죠. 하나는 if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바로 다음 문장의 시작은 if고요. 그 다음 문장의 시작은 뭐였더라? instead였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만약 if로 시작하는데 그게 만약이라는 뜻이고 만약 네가 뭐 하고 싶다면이야. 뭐를 뭐로 바꾸고 싶다면 라이벌을 프렌드로 바꾸고 싶다면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렇죠. 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뭘 하지 말래? 라이벌에게 잘해주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if you want to turn이죠. 만약 네가 원하는 거 바꾸고 싶다면 if you want to turn what your rival into a friend. 됐습니까? 그래서 하지 마라. Don't do whom your rival what a favor. Don't do your rival a favor. 라이벌한테 잘해주지 마라. Don't do your rival a favor. 오케이. Okay, instead 뒤에 생략된 말까지 넣어주세요. Instead of doing your rival a favor. 라이벌한테 잘해주는 대신에 뭐해라? Ask your rival what to do you a favor. 너한테 잘해달라고. 그렇죠? 아, 나. 미안. 17분에 더해서 떼지 마시고요. 수고들 하셨고요. 5과 수업은 다 마무리됐습니다.